안녕하세요, 로사. 안녕하세요, 초이.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무슨 소식이요?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던데요? 네, 전 이미 알고 있었죠, 로사. 바다 건너 가까운 곳에 이런 유망한 ETF 와인 산지가 있었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기업들 비중을 대거 확대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최근 일본 증시가 너무 올라서 아쉽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지수가 많이 올랐어도 그 안에서 여전히 투자 기회는 찾아볼 수 있답니다. 아, 정말요? 특히 어떤 산업에서 그걸 볼 수 있나요? 일본 하면 로봇 아닌가요? 요즘에는 더 핫한 산업이 있죠. 바로 반도체랍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예전에 찾아왔을 때는 반도체는 곧 미국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주요국들과 치포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에게는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치포? 그게 뭔가요? 바로 미국, 한국, 대만, 일본과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반도체 주요 4개국이 맺은 동맹을 말한답니다. 반도체 주도권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맺은 동맹인 거죠. 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미국이 특히 일본과 반도체 개발 관련 공동 로드맵을 만들면서 한국이나 대만보다 더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로사. 사실 일본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함께 양대 반도체 산업 강국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유럽, 한국, 대만 등에 그 자리를 내어줬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적 강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아, 그래서 일본 반도체 지수를 보면 대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많았었군요. 사실 비단 반도체뿐만은 아니에요. 일본 기업들 중에 찾아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 기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소니, 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등 각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와, 정말 대단한걸요. 그럼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리더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나요? 오, 로사. 현재 그런 ETF들은 일본 시장에서 직구가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ETF는 없답니다. 아쉽네요. 대신 일본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 와인이라도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그렇다면 기존에 들여놓은 와인이 있는데 혹시 타이거 일본 니케이 EEO ETF는 어떠신가요? 니케이 EEO라면 일본 동경거래소에 상장된 우량하고 유동성 높은 225개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건 섹터나 종목이 분산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정성은 있어 보이지만 글로벌 트렌드인 일본 반도체 산업이나 글로벌 리더 기업의 성장을 모두 따라갈 순 없어요.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 투자하고자 하면 지수 투자가 제격이죠. 아, 저는 최근 일본 엔화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도 엔화 투자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혹시 엔화에 대해 환해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타이거 일본 니케이 EEO ETF는 환해지를 하지 않아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효과도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일본 반도체나 글로벌 리더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나중에 제가 직구를 구입해서 마셔보고 지금은 타이거 일본 니케이 EEO ETF를 먼저 마셔볼게요. 네, 그럼 오늘은 타이거 일본 니케이 EEO ETF를 드려볼게요.